댓글에도 종종 갈리는데 네. 60대 분들이 네. 라오스 가시면 결혼할 수 있나요? 아, 결혼은 할 수 있죠.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컨셉이 결혼만 시켜주는 컨셉이면 가서 돈 받고 결혼해주면 되죠. 근데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니까 그럼 유지하려면 사실은 60이 넘어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양보하고 인정할 걸 인정하면 그게 맞는 신부를 찾으면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일단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림을 그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제가 계약금 받고 돌려준 게 있는데 제주도에서 65살 되신 분인데 20대하고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애기 없는 20대. 그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여성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설사 그 여성이 동의를 해서 그분이 뭐 지참금을 더 주갖고 자기는 결혼하겠다는데 동의를 해서 와도 잘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 많은 노처녀나 뭐 재혼녀를 찾아내도 또 그건 안 한다 하니까 2년을 살더라도 자기는 젊은 여자하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컨셉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돌려준 거고 그냥 그런 결혼을 안 시키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어차피 깨질 걸 알면 굳이 내가 눈 딱 감고 돈 벌려고 하면 하겠지만 우리 신부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들도 와서 여기서 이혼하고 돌아가고 이런 모습 보는 것보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살면서 한국에서 재설다고 살아가는데 한국 여성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신랑들이 오면 그 신랑하고 같이 가서 우리 신부들 시골에서 올라온 순수하고 순박한 신부들 찾아서 서로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무슨 아가씨 찾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해주면서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 매니저들한테 만 60세 이상 되면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국제결혼 두 분 이상 한 사람 받지 마세요. 장애 있으면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결핍 사유들이 있으면 받지 말라 하거든요. 뭐 성범죄 있으면 무조건 받지 말고 소득이 안 되면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지 말라는 그 조건에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오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을 높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업체가 세요. 요즘 뭐 돈만 주면 하는데 네. 많잖아요. 맞죠. 가고 뭐 그런 사람도 그렇게 가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맞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많이 하고 싶다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라오스는. 그렇죠. 현재 라오스 시스템 자체가 베트남처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그렇죠. 어차피 마담이 없기 때문에 신부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오고서 무조건 결혼하면 돈 많이 벌고 좋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다 잘라내냐면 어차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신랑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좋은 신랑들, 착한 신랑들, 성실한 신랑들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해야 신부도 행복하고 신랑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댓글에 달린 건데 30대는 베트남, 예. 40대는 라오스, 캄보디아라고 예. 댓글 달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요즘 그게 하나의 추세인가요? 글쎄 뭐 저는 추세라기보다 성향이라고 보는 건데 30대 신랑들은 아직까지 이제 추구하는 결혼 여성을 추구할 때 보는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외모 뭐 성격, 학력, 키 뭐 쪽 이런 걸 보잖아요, 조건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에서 마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어리면 어릴수록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어린 신부들이 선택할 폭이 넓잖아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트남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쁜 여자가 있어도 없다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 시작 자체를 이쁜 여자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착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착한데 또 이쁜 여자가 있으면 좋아. 그렇지만은 첫 번째 목표를 이쁜 여자를 타겟으로 잡아보면 제가 오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와.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계속 뭐 라오스 노처녀 좋다, 나이 먹고 고생한 신부들 좋다, 시골 아가씨 좋다, 형제 많은 사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젊은 신랑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뭐 이쁘고 화려한 여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31살 신랑이 가서 결혼하고 왔거든요. 20살 신부하고 뭐 보기 좋아요. 그렇게 오는 신랑들도 있고 또 어떤 신랑들은 이제 주로 베트남은 예쁜 사진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많고 저는 예쁜 사진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컨셉이 틀린 거죠.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 맞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도 노출되어 있는 게 베트남 영상들 보면 대부분 다 이쁜 여자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네. 50대 이상 라오스 결혼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지난달에도 50대 이상 3명 했는데 50대 사람도 충분히 하죠. 왜냐면 50대 이상도 하지만은 그 신부들이 다 초혼들이에요. 지금 제가 뭐 거의 20명에 1명 정도 재혼합니다. 재혼 여자 있고 재혼 여자들 중에서도 내가 인터뷰해보고 진짜 착한 여자만 해주지 재혼 여자들이 왜냐면 핸디캡이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신랑만 제가 해주고 웬만하면 저는 노처녀라도 초혼하고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신랑들이 부담이 덜하고 또 신랑들도 잘 살고 그리고 50대 이후로도 내가 라오스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노처녀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5, 57, 뭐 59 해도 32, 33, 34 하고 다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뭐 조금 노처녀가 딸리기는 딸려요. 하도 이렇게 우리 회사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내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오니까 좀 노처녀들이 딸리긴 해도 그래도 뭐 노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서는 아직도. 그래서 전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고 뭐 60도 하고 70도 하는데 왜 50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근에 요것도 댓글 달으려는 건데 네. 40, 50대 여성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죠. 60대 분이 다 하셨는데 40, 50대 여성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 신랑이 60이 넘어서 뭐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65 신랑이 20대하고 한다. 그거는 안 되지만 65 신랑이 40대하고 한다. 그러면 제가 흔쾌히 오케이 하죠. 그 대신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뭐냐면 자 45 신부면 20살 신부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요. 그러면 한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20대 신부들이 5개월 정도 우리가 수업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치면 40대 신부들은 10개월 정도는 수업해야 돼요. 그래도 될지 말지 해요. 그러면 자 신부들이 만약에 시험을 떨어져도 젊은 신부들은 한국 가서 시험도 치고 임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꼭 시험 아니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자 45 신부는 임신도 안 돼요. 그러면 시험도 힘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비자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이런 나이에 오시면 이런 신부를 만나야 되고 이런 신부를 만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도 동의를 하면 우리가 진행을 도와주지만 지금처럼 뭐 내가 60몇 살인데 뭐 너무 어린 애들 결혼한다 이러면 제가 그냥 안 받고 말죠. 그런 사람입니다. 최근에 댓글 달렸는데 뭐 애기 있어도 상관없고 네. 근데 자기는 이제 와서 애를 낳을 생각은 없다. 그렇죠. 애기를 안 낳을 사람은 재혼자하고 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는데 뭐 나이 많은 신부들도 있어요.